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산소 부족 물덩어리, 빈산소 수괴가 심상치 않습니다. 10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어패류 집단 폐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홍합 주산지인 여수 가망만입니다. 홍합 유생을 바닷물에 넣는 작업을 앞둔 어민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지난달 초에 발생한 산소 부족 물덩어리인 빈산소 수괴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식장에 흘러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그 폐사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빈산소 수괴는 바닷물에 용해된 산소가 거의 없는 현상으로 조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해역에서 발생합니다. 빈산소 수괴는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이곳 여수 가망만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빈산소 수괴에 장기간 노출된 어패류는 호흡 곤란을 일으켜 집단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굴, 홍합 등 소화식 폐류 양장에서는 소화액의 길이를 짧게 조절하시고 적정량의 양식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어류 양장에서는 양식 밀도를 줄이고 먹이 공급량도 소량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바다에 소리 없는 불청객 빈산소 수괴는 10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